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거래가 각각의 장부, 그러니까 환경면에 해당된 환경계획과 홍길동의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계획의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밸런스 시트를 프리로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환경계획의 BS, 프리로드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획의 밸런스 시트를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갭 밸런스 시트. 그냥 밸런스 시트가 아니라 갭 밸런스 시트죠. 그리고 이갭 밸런스 시트를 이렇게 바꾸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일단 홍길동에게 돈을 그 표준 화폐를 지급했잖아요. 그죠? 홍길동에게 지급한 표준 화폐는 이렇게 구성했어요. 데시말 써보고. 그리고 홍길동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죠. 한국돈. 한국돈 받은 것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에드로.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복사를 해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갭의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은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한국돈 2,000원 캐시입니다. 그리고 홍길동에게 지급한 표준 화폐가 마이너스 0.24 돼 있죠. 아쉽게도 아직까지 자본금 모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은행이 잔고가 없어요. 외상으로 표준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홍길동은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은 반대죠. 똑같은 경우인데 반대인데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은 이렇게 T1을 구성을 해서 T1즈에 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T1은 T1. 이게 T1이잖아요? T1은 input from output to amount 금액인데 홍길동의 계좌에는 우리 이전에 예제에서 본 것처럼 그냥 하나의 T1이 있는 것이 아니라 A로부터 받은 T1과 B로부터 받은 T1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겠죠, T1들이. 그죠? 이 각각 A로부터 받은 T1도 하나의 T1으로 구성을 하고, B로부터 받은 이 T1 앞에도 또다시 T1으로 구성해서 여러 개의 T1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개의 T1이 있어야 되니까, 밸런스 시트에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요렇게, embed main입니다, main. embed 1이 아니라. 그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구성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홍길동은 T1 먼저 구성을 하죠. T1은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환경갭이죠. 환경갭으로 받았고 누구한테 줬나요? 홍길동에게 주었습니다. 금액은 이만큼을 받았죠. 그죠? 이만큼 받은 것을 어떻게 되나요? put embed입니다. 이번에는 add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돌려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보시면은 쭉쭉쭉쭉 뭐가 있는데 이렇게 캐시는 마이너스 2000이 됐어요. 홍길동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홍길동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현금 한국돈 2000원을 주고 또 표준은행도 표준화폐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걸 받았습니다. 표준화폐도 마이너스예요. 해서 홍길동의 T1들을 보시니까 이렇게 리스트이고 그 속에 맵이죠. 맵이 있는데 어떤 맵이 있나요? T1이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들어 있습니다. 어마운트는 0.24이고 누가 줬나요? 표준은행이 줬고 표준은행 환경면 지점이죠. 누구에게 줬나요? 홍길동에게 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깔끔하죠, 이건? 자, 이것이 첫 번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환경면 지점과 표준은행 환경면 지점과 홍길동 사이의 첫 거래 해서 이를 통해서 환경면 지점은 현금, 한국돈 현금이 생겼고 그리고 홍길동은 표준화폐가 생긴 거예요. 그죠? 이제 다음번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과 토미 엔터티입니다. 이때는 홍길동은 이제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가 되겠죠? 바이어가 되고 김밥과 떡볶이를 살 거예요. 토미 엔터티로부터. 그리고 표준화폐를 지급할 겁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랜잭션 2라고 나와 있죠. 아, 지금 보시는 것은 GitHub의 에피소드 133번입니다. 올라가 있는 내용이에요. 1시간 전에 업로드했죠. 그죠? 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트랜지션. 이번에는 아이템을 두 개를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푸드이고 카테고리는 코드는 이러한 코드이고 김밥이에요. 이름은 김밥이고 가격은 표준화폐로 이만큼입니다. 떡볶이도 먹을 거예요. 떡볶이도 표준화폐로 이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템 1과 아이템 2로서 인보이스를 구성을 하는데 김밥 세줄 그리고 떡볶이 세 개. 예? 떡볶이 세 접시. 세 접시겠네.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이어는 홍길동이고 셀러는 톰이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구성을 했어요. 인보이스 토탈 금액이 얼마인가요? 0.09 표준화폐입니다. 그러니까 0.09만큼 홍길동이 토미 김밥으로 지불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트랜잭션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트랜잭션 이번에는 locking use area, locking output to specific entity 뭐 등등이 있잖아요. 요거는 샘플로 몇개 들어가 있는 거고 나중에는 수십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뭐냐니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요거 트랜잭션 열어서 볼까요? 트랜잭션 보시면은 locking 해서 이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에게 전달되는 금액이 특정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금액인지 혹은 특정 업소에서만 쓸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은 특정한 업종에만 쓸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는 돈인지 등등을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화폐는 지역 화폐로도 쓸 수가 있고 상품권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특수한 용도의 자금 그러니까 정부 국가 예산 같은 경우 연구개발 자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용도가 있죠. 컴퓨터를 사기로 용도가 지정된 돈은 컴퓨터를 사야 되고, 그리고 연구개발 그 직원들의 급여로 주기로 한 돈은 급여로 지불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용도를 미리 다 여기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로서 이거는 제주도에서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혹은 음식점에서만 쓸 수가 있고, 혹은 토미 김밥에서만, 에게만 지불할 수가 있고, 그죠? 혹은 뭐 여러 업체들 나열해 놓고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용도, 화폐의 용도와 쓰는 방식 등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표준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구성을 합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돈은 0.09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타 사항들은 일단은 다 무시하죠. 뭐, 나중에 이거 코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걸 실제 구현하는 방식을 했고. 그런 다음, 나머지 절차는 동일합니다. 인보이스를 구성을 해서, 인보이스 불러보고, 그리고, 홍길동 파이낸셜 리포트와 밸런스 시트를 불러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전과 동일하죠.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홍길동의 T1S, 그죠? 홍 T1S인데, 요걸 불러옵니다. 지금 현재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T1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T1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러와 보면은 결국 하나, 뭐예요? 요거죠. T1S에서 하나 지금 불려져 나왔죠. 그죠?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T1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여러 개 가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홍길동이 이걸, 이돈 중에서 0.9만큼을 누구? 토미 김밥한테 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의 파브릭 어드레스와, 그죠?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T1S의 첫 번째 엘리먼트, 얘죠. 얘의 아웃풋 2에 있는 주소, 얘잖아요. 얘두 개가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게 주는 이 돈이, 홍길동이 쓰도록 지정된 돈인지, 즉 홍길동이 이 돈을 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일치한다. 그죠? 홍길동의 파블릭 어드레스와 여기 표준화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웃풋 2이 정보가 두개 일치한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요 단계들이에요. 요것들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천천히 정확히 되짚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